캠퍼스로 가는 길. I keep a close watch on this heart of mine. I keep my eyes wide open all the time. I keep the end out for the time of mine. Because you're mine, I walk the line.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셋째 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캠퍼스를 걸어전 김건아입니다. 아, 여러분, 지난주 캠퍼스로 가는 길에서 영화 이야기 나눈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금요일이 됐어요. 땀이 뻘뻘 나는 더위도 이젠 시원한 가을 바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슬슬 정말 가을인지 나뭇잎은 하나둘 떨어지고 빨갛게 또 노랗게 익어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혹시 저만 시간이 막 빨리 감기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그럼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나요? 그 외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엊그제. 우리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입학이 엊그제 같은데. 전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이 엊그제처럼 빠르게 지나갈 때 속절없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영화도 시간에 관한 건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영화 속 시간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잠깐 시간 될까?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올게요.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잊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어떻게 생각해? 만나서 반가워. 아마 첫 인사부터 이런 맘이었었는지도 몰라.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보려 해. 나 망설이지 않기를.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잊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 해줬잖아. 이런 마음을 보내다 보면 알게 닿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설렜던 기억으로 남기를. 이대로 너와 내 시간이 멈춰버렸음에 아직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난 괜히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캠퍼스 게시판. 매주 금요일 캠퍼스 게시판에선 영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할 신작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찬란한 기다림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달 신작 여름을 향한 터널 이별의 출구입니다. 여름을 향한 터널 이별의 출구는
일본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처음 제목이랑 포스터만 봤을 땐 흔한 로맨스라 생각했는데 직접 감상해보니 로맨스뿐만 아니라 판타지를 가미해서 더욱 흥미로웠던 영화였어요. 영화의 배경은 고즈넉한 시골 마을인데요. 여기선 오늘의 주인공 카오루와 안즈가 각자의 세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오루는 여동생을 일찍이 잃고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집을 나가 앞만 보고 뛰어가는 카오루. 카오루의 뜀박질이 멈추는 곳, 그곳엔 우라시마 터널이 있습니다. 우라시마 터널은 소원을 이뤄주는 터널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원하는 걸 얻으려면 뭔가를 바쳐야 하는 법. 우라시마 터널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시간? 안 되겠어요. 우라시마 터널 탐색대 출동! 계속해서 우라시마 터널의 미궁 속에 빠져있는 카오루. 그때 같은 반 친구 안즈가 협력을 제안해요. 안즈는 만화가를 꿈꾸고 있었고 세상을 그림으로 빛낼 자신만의 재능을 얻고 싶어 했죠. 그렇게 그들은 우라시마 터널을 함께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 바로 터널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점. 터널에서의 10초가 바깥에선 6시간? 그런데 여러분, 터널에 10초만 있다 나와도 6시간인데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10초 같은, 아니 정말 10초인 6시간을 계속해서 함께하며 그들 사이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게 돼요. 터널에서의 10초뿐만 아니라 터널 밖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응원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힘을 합친다는 단순 협력 관계가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터널처럼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인연이 된 거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들이 그린 청춘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영화의 OST, 에일의 프리 로맨스. 떠나 가오 대답해요. 떠나 고에 대고다해요. 미에나이 미래니 저터 지가즈 기다요. 네, 히미츠노 지투 에가고 책갈피 속 이야기.
이 터널은 세상을 단절시킨대. 있잖아 토오노, 나한테도 네가 보는 세상을 보여줘. 영화 속 안지의 대사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참고로 대사 속 토오노는 카오루의 성이죠. 안즈와 카오루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청춘들입니다. 우리의 과거, 어쩌면 현재와도 많이 닮아있죠. 영화 제목에 여름이 들어가는 것도 청춘의 성장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청춘은 인생에 있어 가장 찬란한 시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힘들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점이 여름과 닮아있다고 해서 붙여진 영화 제목입니다. 여름을 향한 터널, 이별의 출구. 아, 이런 뜻이었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전 오히려 그 반대, 청춘이니까 아프다 였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슬픈 얘기지만요. 저와 같이 아픈 청춘 둘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아픔을 이겨내는 이야기. 터널 속 10초가 현실의 6시간인 이곳 우라시마 터널에서 그 찬란한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금요일 아침을 여는 캠퍼스로 가는 길 벌써 마칠 때가 다 됐네요. 어? 아니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날 시간이라고요? 저 혹시 잠깐 우라시마 터널에 갔다 온 건 아니겠죠?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 청춘의 한 줄기를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영화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춘의 빛으로 가득 찬 하루 보내세요. 안녕!캠퍼스로 가는 길 지금까지 제작 이소은, 기술 정현서, 그리고 함께한 전 김건아였습니다.